보통 팬분들 모이는 그 익명방에 자주 출몰을 하신다고? 가끔 이제 너무 보고 싶을 때 제가 깜짝깜짝 나타나고는 해요. 서프라이즈. 뭐라고 해요? 들어가서? 이게 사실 네.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. 차단이 금지가 돼 있는 방이에요. 중요한 뭐 자료들만 이렇게 뭐 나누시는 방 같은데 근데 제가 들어가서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네. 안녕하세요 뭐 박지윤이에요 그러면은 안 믿으세요 처음에. 닉네임 바꿔주세요 예, 하는데 너무 못 믿으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셀카를 이제 즉석에서 찍어서 보내드려요.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막 네, 막 채팅이 올라오고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. 뭐 이런 생각 못할 때 이제 들어가서 토크하고 같은 방에 있다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. 주석 댓글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.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. 네. 우리 지윤이는 정말 다리미 인간이야? 어떻게 볼 때마다 얼굴이 이렇게 필 수가 있어? 은하리 씨 감정 연기가 좋은 거예요? 굴 좋아하세요 혹시? 굴 좋아하죠. 굴 맛집 알려드릴까요? 네. 오빠 얼굴. 야. 오그리 꼬리냐 얼굴. 따로 더 하나 더. 지윤아 2020년은 무슨 네. 줄 알아? 아니요 모르겠어요. 사랑해. 아 이게 사실 저는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아, 네. 팬분들께서 많이 해주시니까 저도 알게 되고 가끔은 이제 아는 게 나오면은 네. 뭐예요 이렇게 저도 모른 척할 때가 있어요. 모른 척해서 해주시면 되게 뿌듯해하세요. 아~ 또 그런 거 보면 저도 기분 좋고. 박지윤 씨 그래서 애교 3종 세트 있잖아요. 내 마음속에 저장. 다들 아시죠? 네. 기존에 있던 거를 약간 뭔가 섹시한 버전으로 바꿔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꾸꾸까까를 해볼까요? 오케이, 꾸꾸까까로 해보죠 그러면. 한번 해보겠습니다. 꾸꾸까까? 꾸꾸까까? 이거라고 받고 싶어요. 다 지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. 요즘에는 누구랑 제일 자주 연락해요? 예전에 이제 그룹 활동했었던 멤버들 우진이라고 저랑 동갑인 친구 있는데 헬스장에 같아요. 운동 끝나고 뭐 잠깐 밥 먹으러 가고. 배진영. 아 배진영 씨. 네. 네. 이렇게 둘이 가장 연락을 최근에는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1집 때는 음악 방송 같은 데서 자주 못 뵌 것 같아요. 그때 워낙 이제 드라마 준비도 있었고 음악 활동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가지고. 2집 때는 좀 어떤? 아, 활동을 지금 열심히 계획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와. 저의 여자친구, 여자친구이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메이 여러분들 되게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믿어요. 그래서 또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색다른 모습으로 또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섹션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지훈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무슨 깎아? 깎아! 깎아! 한 명품으로 보여줄 색다른 매력 기대할게요. 세탁에 한잔 하신 거죠?